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원조 링크플러 사업단 L2M 교육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광선 팀장입니다. 네, L2M 교육실은 창의교육지원센터와 현장실습지원센터로 구분되어 있고요. 창의교육지원센터는 학생들이 창업활동과 취업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부서이고요. 현장실습지원센터인 경우는 캡스톤 디자인과 현장실습, 기타 사업실무 역량 인증을 지원하고 있는 부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선 현장실습부터 소개를 드리면, 현장실습은 계절제 현장실습, 장기 현장실습, 글로벌 현장실습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습 내용이 학생들에게 전공과 흥미에 부합하도록 NCS 직무 기반해서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각 코스마다 4주에는 1학점, 8주에는 2학점, 패스, 논패스 과정으로 학생들에게 학점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실습 참여 학생은 3, 4학년 재학생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링크플러스 사업단 참여학과 대상인데, 링크플러스 사업단 참여학과는 의대를 제외한 전학과가 참여 중입니다. 현장실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계절제 현장실습 같은 경우 저희가 기업 모집을 합니다. 기업 모집 후에 학생들에게 신청을 받고 그 후에 매칭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선발을 통해 각 기관 또는 기업에 현장실습을 나갈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매칭을 위해서는 저희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 직무 기반이기 때문에 자기가 학생분들께서 경험하셨던 직무 기반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걸 기반으로 학교 또는 기업에서 평가를 후에 선발을 하게 됩니다. 캡슨 디자인은 3, 4학년 학생들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2인 이상 꼭 팀을 이루셔야 됩니다. 저희가 현재 2020학년도 2학기 기준으로 25개 교과목이 운영되고 있고요. 600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으로는 일반형, L2M 인재 양성형, 지역사회 혁신기여형, 기업연계형이 있습니다. 각 유형마다 금액은 차등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캡스톤 디자인은 피라미드에서 맨 꼭대기에 해당되는 해당되는 맨 마지막에 올리는 돌로서 1, 2학년 전공에 배웠던 내용을 마무리하는 그런 실습형 프로그램입니다.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는 외부적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 대회를 참가하실 때 새로운 시제품을 제작해 드리거나 그런 참가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캡스톤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전공과 상관없이 진행도 가능하지만 주로 교수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타 전공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업동아리 프로그램도 저희가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창업동아리 같은 경우는 창업 아이템을 가진 학생들이 재학생 3인과 또 지도교수님 1인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아이템 경쟁력, 창업시장에 대해서 적응 연구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즉 창업을 시도하는 학생들을 위한 실전 창업형과 창업 체험형으로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 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창업 동아리로 선정이 되시면 창업 클리닉, 또 리더페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특히 창업하신 선배들과 멘토링을 진행해서 더욱더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창업과 창업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의공학부 출신인 크레도라는 대표님께서는 현재 창업을 하신 후에 독일 메디카 의료기기 전시회에서 출품하셔서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창업 동아리는 모집 시기가 매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모집을 하게 되고요.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재학생 3인과 지도교수님 1인이 포함되어 있으시면 저희가 창업 아이템 심사를 통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학사 제도로서 창업 휴학과 창업 준비 휴학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업 준비 휴학은 창업 준비를 위해서 휴학하는 제도로 딱 1회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대신 1년을 초과할 수 없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창업 휴학 같은 경우는 창업 등록증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1회 신청 시 1년씩 최대 2년까지 가능한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신 창업 휴학과 창업 준비 연한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휴학 연한에 포함되지 않고요. 대신 이제 창업 준비 휴학과 창업 휴학 두 가지 합쳐서 2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게 저희 현 제도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이제 산업실무 역량 인증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미래 캠퍼스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 인증과 정보 인증, 산업실무 역량 인증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정보 인증과 산업실무 역량 인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즉 산업실무 역량 인증 같은 경우는 학생분들께서 교과목 또는 이제 대회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졸업 인증으로 총 200포인트를 저희가 취득을 하시면 인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B- 이상 또는 패스 이상을 받은 교과목을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창의 아이디어 발굴 및 지식재산권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학생 1인당 특허 또는 실용신안 2건 이내로 신청 가능하시고요. 또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 5건 이내, PCT 출원 1건 이내, 지식재산권에서 산업재산권 위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상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링크사업단과 계약을 맺은 전담 변리사를 통해 지원하신 경우에 한해 진행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사업단에서는 링크사업단 포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링크사업단 공지사항이나 또한 추창업 프로그램에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링크사업단에서는 학생들에게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상 학생들이 많이 모르셔가지고 묻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더욱더 홍보 채널을 강화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내 다른 부서와 협력해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링크사업단에서는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작하고 있고 또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원하시면 저희에게 제안 또는 이제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의 취업, 창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겠습니다.